뭐가 나와? CAP. 자, 그렇지.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앞에 거는 쓸데없는 거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자, 계속. 끝 처음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핵심어가 요거지? 뭐냐면은, 자, 이 우리 시장 시스템의 핵심이 있대. 그건 뭐다? 기업, 뭐 이건 실체, 단체, 뭐 여러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뭐 기업체는 항상 자기의 지위를 확립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여된 지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만들어? 제품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나의 시장에서 입지를 확립을 하는 거. 그러면서 경제는, 시장은 돌아간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인 거야. 자, 어디로 가야 될까? 바로 이게 보이지? 이렇게 받는 거잖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이거를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제공한 것은 바로 시장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또 보자. 그러면 시장에 이런 기업체들이 시장에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뭐야?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거다 하는 거지. 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 이걸로도 괜찮지? 마음대로 평가는, 이게 이제 마음대로인데, 회사는 평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소비자 뭐야? 이렇게 해야 돼야 된다. 이게 뭐다? 소비자의 가치를 같이 평가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것이 혁신적 마음셋이, 저기 뭐야, 혁신적인 뭐 마인드셋이다. 이것도 괜찮나? 뭐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 그러면은 CBA인가? 자, 여기 한번 보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하지만 이런 마인드셋은 소비자와 관련인데. 이렇게도 뭐 나빠 보이진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소비자 consumer value mindset이 있고, 여기도 뭐가 보여? 이렇게 있네. 이두 개가 어떻게 연결될까? 이제 좀 고민이 되겠네. BA일 수도 있고 AB일 수도 있네. 자, 요번에는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 어디로 가볼까? 여기로 가보는 거야. 시장에서 계속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이런 혁신 마인드셋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받아주고 불린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보는 부분 보면은, 요만큼은 대략 내용이 뭐야? 회사에서 이렇게 혁신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계속 존재, 그 제품 존재하고 수익도 있고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자, 그러나 이 시장에서 이 혁신 마인셋은 반드시 소비자하고 연결이 된 것들이어야 된다 하는 거지.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 말이 왜 나왔어? 이거랑 연결이 된 거지? 그래서 제품 서비스를 함부로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소비자를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마인셋을 항상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두 개로 나눠보면 앞에는 어떤 내용? 항상 어떤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는데, 뭐 혁신적인 거를 항상 만들어내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고, 뭐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원래